잠깐만. 앵그리보이 부스에서 갇혔어. 어떡해. 앵그리보이 갇혔어. 얘들아, 나 큰일 났어. 부스에 갇힘. 농담이지? 재밌네. 살려줘. 방송노예 완성이 됐어. 인성 개빠았네. 방탈출 방송해주세요. 진짜 개나빴다 쟤는. 넘어가요. 여보세요? 야, 나 큰일 났어. 앵그리보이가 갇혔어. 어떡해. 어디에? 얘들아, 나 큰일 났어. 부스에 갇힘. 양아지. 농담이지? 재밌네. 살려줘! 와, 포켓몬볼 실사판 레전드. 포켓몬볼 실사판이 무슨 말이야? 포켓몬스터볼. 아, 무슨 말이야? 아, 못 나간다고. 야. 와, 우리 문고리가 저렇게 박살나냐? 그니까. 과연 앵그리보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? 앵그리보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? 다음 시간에 계속. 야, 근데 저거 진짜 앵보 집 밖에 사람 있나? 집 밖에 사람 있겠지. 앵보 지금 아마 방음 부스 안에서 핸드폰 배터리도 다 닳았으면 아마 거기에서 아마다. 언니 방음 부스에서 소리 지르면 어느 정도 들리지 않아? 만약 아버지가 TV 보고 있지? 안 들린다. 넘어가요.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기 콘텐츠. 일단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. 아, 진짜 그 상황이 너무 웃겨. 약간 앵그리보이는 아빠! 아빠! 안에 갇혔다고요! 좀 살려주세요! 이런데 거실에서 어머님 아버님 편안하게, 아유 우리 아들 게임 방송하나 보네, 멀찍이서 응원하실 것 같은. 넘어가요. 와, 핸드폰 밖에 두고 왔다는데? 야, 네. 너는 진짜 다친 거야. 뭐야, 앵그리보이 왔어! 얘들아 살려줘! 자, 여러분 달려! 이번 컨텐츠는 앵그리보이가 방음 부스에 갇힌 방탈출 컨텐츠임에 지금 가진 건 목소리 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앵그리보이님 지금부터 열심히 소리 질러서 탈출을 해보세요. 살려! 야, 나 방금 아버지 불러갖고 문 열었는데 테이프로다가 칙칙 감았고 고리 다시 올렸더니 테이프 다 터져갖고 또 떨어졌어. 뭐냐고. 아니 엠보야, 다시 소리 질러. 개웃기네. 앵그리보이님 지금 제일 보고 싶은 사람 누구십니까? 엄마요. 엄마에게 한마디. 살려줘. 살려주세요. 너 오늘 방음 부스에서 자는 거야? 몰라. 일단은 여는 방법을 찾긴 했어. 어떻게 여는데? 어떻게 여는데? 어떻게 열어? 오케이함. 추하게 여는 거 아니야? 히히 이러면서 열어요. 히히히. 아, 이게 문고리가 이게 위로 젖히면 이게 안으로 닫힌단 말이야. 근데 그거를 하도 하니까 이 새끼가 금이 갔었나 봐. 1년 이상 썼으니까 뭐 고장 날 수도 있긴 하지. 액션 필!